방학 숙제로 선생님이 장래희망을 생각해오라고 하셨는데 뭘로 하지? 아하! 나는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니까 과학자가 좋겠다!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날이야! 이 실험이 성공하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노벨상!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서준아, 뭐해? 나 나중에 과학자가 될 거야! 근데 너 과학 잘 못하잖아. 아니야! 난 누나보다 과학을 잘하고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나 정도는 돼야지 과학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우주비행사가 될 거야! 우와! 얘들아, 무슨 일이야? 아니, 서준이가 자기가 저보다 과학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잘하니까 잘한다고 하지.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 누가 진짜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대결로 결정하자. 좋아요. 자, 여기 제빠가 좋은 걸 가져왔어. 페토 토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실험 세트가 있거든. 자, 이걸 가지고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거야. 좋아요. 어때? 좋아. 자, 첫 번째는 재미팡팡이라는 거거든요. 그 중에 두 번째 보면은 로봇팔이라고 있죠?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상자는 여러분이 우와 여러 가지 뭐 잔뜩 들었네. 설명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와 이거 엄청 큰 게 들었는데 우와 대박! 어.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래요. 그럴까? 서준이가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자, 해보자. 자, 그러면은 자, 제빠가 잡고 있을게요. 주사기를 쭉쭉쭉 하면 로봇팔이 움직인대요. 한번 해봐요. 우와! 우와! 진짜 로봇 팔 같아. 여기에 지금 공기가 들었죠? 서준이가 밀으면 이 공기가 이쪽으로 가면서 이걸 밀어서 로봇팔이 움직이는 거 봐봐. 오! 와, 공기의 힘! 형님 봐! 오! 올라가고! 야! 오! 좋았어! 자, 먼저! 자, 그럼 대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로봇팔 대결. 대결 방법은 요 안에 앞에 공들이 있죠? 이 공을 색깔에 맞춰서 그 색깔에 맞는 종이컵에다가 옮겨 넣는 거예요. 다 완료하는 시간을 제빠가 재볼 겁니다. 한번 제빠가 한번 하나 해볼게요. 짜잔. 해가지고 오렌지색. 아! 야 이거 잘 안 되는데? 어려운데? 오 됐어. 가서 주황색. 야, 와, 야, 어렵다. 네. 할 수 있겠어? 네. 좋았어. 자, 제빠가 시간을 재줄게요. 네. 먼저 서준이 준비됐죠? 네. 서준이가 시작하면 시작할게요. 시작. 자, 자, 오, 오 잘하는데? 와, 됐어. 자, 진짜 침착하게. 와, 오, 좋아. 그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 아직 20초 지났어요. 20초. 자, 파란색. 자, 그다음 오 갑자기 속도 빨라졌어. 감 잡았어. 녹색. 야 이 속도면 1분도 안 걸려. 너무 빨라. 대단해요. 어 마지막 침착하게. 좋아 경기 시간 40초 3. 오 그러네요. 중간에 잠깐 머뭇거렸지만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지영.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시작!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예요? 오 됐어. 파란색. 다음 노란색. 노란색. 오 잘하는데? 아까 서준이는 옆으로 가로로 방법이었으면 지우는 세로 방법이야. 오 14초 15초. 엄청난 속도예요. 좋아. 20초. 오, 엄청난 속도인데. 침착하게. 아직. 자, 하나 남았어. 왜 안 펴져? 자, 시간.
좋았어. 좋았어. 아, 잘했어요. 아, 진짜. 아까 거기 딱 들어갔으면 이겼거든. 아. 자, 이번 대결은 서준이 승리. 자, 그럼 다음 대결은 6학년, 6학년에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펫터 토이 사이언스는 6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는 공기 압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와,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체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 우와. 근데 뭐가 되게 신기한 게 많아. 와, 이거 뭐지 이거? 태양광. 태양광. 와. 자, 지우 설명서 한번 펴봐. 뭐가 필요해? 준비물? 네, 주사기 두 개. 요 안에는 주사기를 쓰는 건가 보다. 네. 공기 탱크하고. 네. 아, 바퀴, 바퀴. 아, 바퀴. 바퀴가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라서 잘 못 가니까. 요 고무를 껴서, 그렇지, 마찰력을 내리는 거네. 그렇지, 고무는 마찰력이 있으니까 한번 껴봐요. 쭉 좀 늘려서. 오케이. 됐어. 오. 좋아. 오케이. 어, 됐네, 됐네, 됐네. 아, 지금 이게 그런 거야. 여기다가 지우가 펌프로 해서 공기를 넣으면 여기 압력 탱크에 공기가 들어가. 그럼 공기가 압축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놓으면은 밀리면은... 이 공기가 가면서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가게 하는 거지. 어. 그니까 압력을 막 해. 그 다음에 손을 놔봐.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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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저 내볼래. 하면 되겠지? 한번 더 한번 해봐. 펌프로 콩콩콩 눌러서 압축을 해. 그 다음에 놔.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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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대박. 자, 그러면은 공기압 자동차 대결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눌러가지고 최대한 공기를 압축해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딱 넣고 과연 누가 더 멀리 갈지 한번 대결을 해보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번엔 지우가 먼저 해볼까? 네. 좋았어. 자, 제빠가 여기 방 여기 잡을게요. 공기를 집어넣어. 오, 벌써부터 간다. 벌써부터 간다. 오와. 점점 힘들어지는데?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게. 됐어? 좀 안 흘려요. 어. 자, 됐다. 자, 지우 여기 끝에서 딱 출발합니다. 제빠가 공정하게 할 거예요. 과연 어디까지 갈지 봅니다. 출발! 오! 끝까지 갔어! 자, 이번엔 서준이! 공개! 오! 오, 엄청난데 주사기가 뒤로 밀리고 있어. 됐어요. 됐어! 자, 됐다며! 자,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할 겁니다. 과연 서준이도 저 끝에까지 갈지 아니면 중간에서 멈출지 해봅니다. 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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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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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 거 가다 말지? 아, 서준이 좀 아쉽게 됐어요. 이번 대결의 승자는 지우! 그럼 1대 1인가? 다음 대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뚝딱! 와우 세트로 한번 실험 대결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빠! 왜? 근데 이제 대결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왜냐면은 아까 보니까 서준이도 과학을 좋아하고 실험도 잘하는 것 같아서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오~ 저도요, 누나도 저만큼 과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와, 너희들이 굉장한 걸 깨달았구나. 과학은 실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즐겁고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이 펫토 토이 사이언스를 이용하면은 4살부터 7살 동생들도 보다 쉽게 과학 실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책을 이용하면은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지.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뚝딱 와우 세트에 있는 실험들을 하나씩 한번 해볼까? 네. 좋아요. 서준이는 뭐 해보고 싶어? 제빠, 그러면 저는 이 실험 물레방아의 원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 지우는? 저는 열과 온도요. 오, 열과 온도 좋았어. 자, 먼저 지우 어떤 실험이죠? 이게 열감지, 열을 감지하는 스티커예요. 오, 그래? 뜨거운 거에는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아,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스티커라는 거죠? 여기 이쪽에 물이 하나는 차가운 물, 이쪽은 뜨거운 물이거든요? 차가운 물에다 먼저 한번 붙여볼까? 어떻게 되나? 변해? 아니요. 안 변해? 아, 그럼 찬물에는 어두운 색인가 보네? 이거 뜨거운 물에다 한번 붙여봐, 조심해서. 이따가 이렇게 바뀔까? 진짜? 우와, 바로 바뀌어? 우와, 네. 순식간에 바뀌는데? 그럼 다시 차가운데 다시 붙여봐. 우와, 원래로 되돌아가나? 자, 붙여볼게요.
우와! 순식간에 바뀌어. 네. 우와, 이거 대단하다. 자, 지우 실험 성공! 자, 이번엔 서준이 물레방 한번 만들어 볼까? 네. 자, 책을 보고 만드는 방법. 그러면 완성. 오, 오, 오. 밑으로 내려서 쿵짝, 쿵짝, 쿵짝 이렇게 물레방아가 되는 거지. 우리 직접 물을 한번 부어서 한번 해볼까? 네. 자, 서준이가 완성한 물레방아에 한번 물을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자, 해보자. 된다. 엄청 빨라. 우와, 빨라. 자, 이번에는 제빠가 한번 해볼게요. 제빠도 잘할 수 있을까? 제빠가? 자, 물에 내려갑니다. 위치 에너지! 야! 잘 된다! 이야! 아이고. 물이 튀어가지고 엄마한테. 우와, 혼나겠다. 막 실험했으니까 이해해 주실 거야. 자, 오늘은 펩토 토이 사이언스를 이용해서 재미난 과학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훈 서준이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펩토 토이 사이언스로 과학으로 한번 놀아보세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요. 뭔데요? 자, JJ튜브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 1월 8일부터 10일까지 단 5일 동안 펩토 토이 사이언스를 최대 35% 할인해드리는 특별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인사하자. 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